예.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그죠?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 또 하나 있었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이익이다. 그이 기간 중에 정자와 감자가 있으면은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뺀다. 어디에서? 기초자본에서. 알겠죠? 자, 보세요. 자, 문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기초자산 만약 100원이다, 그죠? 100원이고, 기말자산은 200원이다. 기말부채가 90원이고, 수익은 120원이고, 비용은 80원이다. 자, 이랬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요거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건 안 주어졌죠?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기초부채. 예, 구하셨겠습니까?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못 구하잖아, 그죠? 이걸 알아, 이걸 구할 수 있죠. 여기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얼마? 110. 이건 얼마? 40. 또 하나 남았죠? 뭐죠? 그렇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그럼 보세요. 110에서 얼마를 빼니까 40원이다. 110에서 얼마를 빼니까 40원이다. 이거 빼면 되잖아. 얼마? 70원. 여기에 70원 나왔으면 이거 얼마? 30원. 맞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보세요. 자, 기초부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정자가 30원 있고, 감자도 20원 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기초부채 한번 구해볼까요? 이제 이래서 구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자, 그럼 이건 얼마죠? 그렇죠? 40. 그죠? 얼마? 110.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다. 그죠? 그런데 요 기말 자본, 이 기초 자본 이거잖아. 요걸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빼야 된다 그랬죠? 요 기초 자본에다가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뺍니다. 그죠? 기말 자본에서, 요 기말 자본에서 요걸 빼면은 요거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전체를 모른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10에다가 얼마를 빼니까 40원 나도 이건 먼저 70원이잖아요, 일단은. 그죠? 110에서 요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70원 맞죠? 그죠? 그러면, 얼마에서 요거 얼마? 더하기 10. 요거 더하기 10이잖아. 그죠? 30 더하고 20 빼면 더하기 10이잖아. 얼마에서 10을 더하니까 70이다. 요거 얼마? 60. 그죠? 그러면은, 100, 얼마? 60이니까. 이거 얼마? 40이죠. 그죠? 정답 40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걸 잘 이해를 됐죠? 그죠?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는 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뭐죠? 총론이죠? 총론 다음 뭐죠? 강론. 진행됩니다. 강론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하는 거고, 총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총론. 요 총론에서 지금 요 부분 전체 흐름이잖아. 그죠? 가장 중요한 요거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항상 제가 이제, 지우고 다시 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장 하나 내서 연습장 준비하셔가지고, 볼펜 준비하시고, 항상
우리 이제 강의 들어오실 때는 연습장하고 볼펜하고 볼펜이나 연필은 뭐 관계없습니다. 그걸 계산기 하나 있어야 돼요. 계산기. 이러면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 숫자 간단하지만 조금 숫자 복잡하고 나오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시면은, 교재 46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한번 보세요. 46쪽. 주택관리사 최근 기출문제 분석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한국은 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다. 2007년 기말 자본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은 우리는 문제를 보기 전에, 자, 보세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분이랍니다. 일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한다느냐.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요, 차근히 하시고, 나중 가면은 제가 이래 드립니다. 기초, APK, 기말, APK, 수익, 비용, 이익.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해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처음에는 요래 하세요. 시간 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어볼게요. 보세요. 일단은 1년도, X1년도 자료잖아. 그죠? X1년도에 물었으니까 1년도 초에 기초자산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까? 기초부채는 20만 원이라 그랬네, 그죠? 그리고 총수익은 6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총비용은 40만 원이다, 이랬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건 안 주어졌네, 그죠? 이건 없고, 이것도 안 주어졌고, 이것도 안 주어지고, 예. 물어보면 뭐 물어봅니까? 예, 그거 보니까, 기말 자본 요거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그죠? 그럼 딱 간답이죠? 예. 그 이래놓고 나면은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거 10만 원이네. 이거 20만 원이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 더 있잖아.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그죠? 얼마에서 10만 원 빼니까 20만 원이다. 이거 얼마? 그렇죠. 30만 원이다. 그냥 답이다. 아시겠죠? 그죠? 30만 원이 정답이다. 네. 다음, 이번에 3번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네, 3번. 자, 마찬가지. 제가 또, 요, 연습장 하나 적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적어보는 게 공부입니다. 예. 그리고 계산은 절대 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요, 적으세요. 기초자산, 부채, 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수익비용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예, 이번에 47쪽이래, 그죠? 3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예. 3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초자산은 묻고 있네요. 그죠? 아, 묻는 게 이거다. 이거는 얼마고 물어보네. 일단 대입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기말자산은 10만 원, 이게 10만 원이다. 기말부채는 6만 원.
유상정자 그랬죠. 유상하는 반대가 뭐죠? 무상이죠. 무상, 공짜. 무상정자, 유상에 나오는데, 전부 우리가 말하는 건 정자하는, 자본금 정가잖아. 돈을 받고 정가하는 걸 말합니다. 무상은 공짜로 받는 거. 그 돈은, 무상은 돈, 돌아증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대가가 없죠. 요거는 제외입니다. 정리해 드립니다만은 반드시 유상정자만 해당됩니다. 유상. 그게 뭐냐면은 주식을 발행하고 받았다 이런 겁니다. 무상이라는 거는 잉여금을 자본에 대체하면서, 자본금에 대체하면서 그 대가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그럼 유상정자다 그죠? 아, 만 원 있네. 아, 여기 만 원 있구나. 그죠? 요 플러스 만 원 정자 있다. 기자본에다가 더하는 겁니다. 그죠? 아, 여기다가 더할 거 만 원 있구나. 기말 부채됐고, 현금 배당, 현금 돈 나갔잖아. 그죠? 이게 감자입니다. 감자. 현금 배당 5천 있네. 5천 원. 됐고, 총 포괄 손익이 2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까 이제 포괄에 대한 걸 잘 공부를 안 하시잖아. 그죠?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기초반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기초 과정이 아니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이론 정리하면서 기출 문제 분석 과정이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단계를 보면은 거의 이제 말하면은 문제 풀이 단계를 지난 단계죠, 그죠? 거의 보면은 그 같은 수준입니다. 문제 풀이 뭐 직전에 기출 문제를 한든가 문제 풀이 후에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우리가 원래 과정이 그때 그 과정이니까 거의 말하면 시험에 이제 임박한 그 과정에 지금 말씀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손익계산서가 이리 있잖아, 그죠? 이게 손익계산서인데 수익에서 야 이리 오세요,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수익에서 보면 수익이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보고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리 됩니다. 예, 손익계산서만 보고식으로 한다. 이 보고식을 하는 거는 위에서 밀어오는 겁니다. 보고 이렇게 밀어오잖아요. 보고식, 그죠? 응? 계산식은 좌우, 왼쪽, 오른쪽이고, 보고라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보고식, 쭉 내려가는 게 보고식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래서, 이래 됩니다. 보세요. 보고식 하는 거는 수익에서 100원, 90원이잖아. 그죠? 비용, 요걸 빼면 60원이죠. 그럼 빼고 나면은 이익이죠. 그죠? 여기도 우리가 금년에 순이익이다 이러거든요. 요렇게. 이거 똑같이 하라고 한 90배래, 그죠? 같이 맞춰줄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30배 나왔다, 그죠? 됐죠.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기타 포괄 이익이 만약에 20원 있다. 기타 포괄 손실이 만약에 10원 있다, 그죠? 요거는 뺀 거잖아, 그죠? 요거는 뺀 거죠? 더하고 빼야 됩니다. 요 행계시 바로 뭐냐? 총 포괄 이익이랍니다. 여기 한번 40원이네, 그죠? 이렇게. 여기서 더하고 빼니까 40원 나오잖아. 요게 총 포괄 이익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기타 포괄 이익과 손실 계정하고 요 계정하고 차이점이 뭐냐? 여기 있는 수익 비용하고 여기 있는 이익과 손실 계정이 뭐냐 하면은 여기 뭐죠? 해기파재. 이걸 우리가 단기 손익이라 하는 거고 요걸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하는 거잖아. 그죠? 자, 다시 적어 드릴게 보세요. 요거는 단기 손익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죠?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금년에 비용과 수익이 발생했는데, 원래 비용으로 처리할 거, 원래 수익으로 처리할 것을 단기 손익을 하는 거고, 요거는 내년이나 그 다음에 넘겨서,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할 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뭐 다섯 개지만은 우리 회계원리에서 네 개만 기억하자 그랬잖아. 해, 기, 파, 재. 알겠죠? 해, 기, 파, 재. 요게 기억나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그죠? 해. 해외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겁니다. 아시겠죠? 해기파제, 해외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요게 정도는 원래 비용 수익이 아니고 내년이나 그 다음으로 넘기는 수익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걸 합쳐서는 총포괄 이익이라 하는 거고 요걸 제외한 거는 뭐다? 단기 순이익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왔다는 건 여기 있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뭐냐? 그럼 요거 다시 보세요. 여기서 아까 요 부분 잠깐 보세요. 요. 제가 정자는 더하고 그죠? 감자는 뺀다 그랬잖아. 그죠? 정자를 다른 말로 뭐라 했죠? 그렇죠? 추가 출자라 그랬죠? 그죠? 감자는 뭐라 했습니까? 인출 그랬죠? 인출이면은 여기에다가 또 있다 그죠? 뭐? 저기 바로 뭐? 그렇죠. 기타 포괄 이익은 뭐하고?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까지도 뺀다 이렇게 감자 쪽이다. 그 여러분들은 아 추가 출자나 기타 포괄 이익이 나오면은 더하고 인출이나 기타 포괄 손실이 나오면 뺀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바로 뭐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인데 요 단기 순이익에다가 더하고 빼면 뭐가 된다? 총포괄 이익이 된다. 아시겠죠? 그죠? 바로죠. 요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을 빼면 뭐가 된다? 총포괄 이익이잖아. 이제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제, 자, 보세요. 그거 보니까 지금, 자, 요 놓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갑니다. 보세요. 기존에 얼마, 요거 물어봤네. 그죠? 요거 얼마고, 이거 안 좋아졌네. 자, 그럼 보세요. 이건 알 수 있겠네, 그죠? 이거 얼마? 4만 원이다. 응? 4만 원이고. 그러면은, 요 4만 원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요 4만 원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그, 여기에서 요걸 빼면 요거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거 빼면 요것도 모르니까 못 구하잖아.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잖아. 뭐, 총포괄 이익이 얼마라 그랬으면 그거 보니까, 2만 원이라 그랬네, 그래. 2만 원. 이 말은, 요, 단기 순이익에다가 더하고 뺀 게 요거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요,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손실은 빼고 요거 나왔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지금, 총 포괄 이익은 2만 원인데, 이거는 뭐죠, 지금?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이잖아. 그럼 기타 포괄 이익은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과 손실이 있으면 더하고 빼는 이게 없으니까 2만 나오더라도 이게 2만 원하고 같은 말이잖아.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거 보면 유상증자하고 현금 배당이잖아. 그죠? 기타 포괄 이익이나 손실이 있으면 더하고 빼야 되는데 기타 포괄 이익이 없으니까 2만 원 나왔다면 요게 2만 원에서 채로 2만 원 나오잖아. 이제 알았다. 4만에서 얼마를 빼니까 2만 원 나왔다. 그럼 여기 2만 원이네. 요게 2만 원이면 얼마에서, 요거 얼마? 5천 원. 5천 원당 요거 얼마? 만 5천 원이네. 그죠? 만 5천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 거기 보니까, 예. 기초. 지금, 일단은 요거 구했다.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자, 다시 보세요. 기초 부채, 자본. 기초 부채가 5만 원이다. 기초부채가, 여기 지금 문제에서 여기 나왔네, 그죠? 여기 5만 나와 있네. 제가 안 적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3번 문제. 기초 5만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자본이 만 5천 원이고, 5만, 요거 얼마? 그래, 6만 5천 원. 에, 답이 6만 5천 원이네. 맞네. 그죠? 좀, 약간 이게 이제,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렵겠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드릴게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요거 조금 이제, 약간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죠, 그죠? 왜? 출제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막 틀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예? 무슨 알겠죠? 예, 출제하는 사람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한번 봅시다. 기초부채가 5만원, 여기 기초자산 5만원 나왔네. 아니지. 여기 5만 원이다, 그죠? 5만 원이고, 기말자산은 10만 원이고, 주어진 게.
기말 부채가 6만 원 주어졌고, 그 다음 유상증자, 있네, 그죠? 여기에 유상증자 만 원 있고, 현금 배당이 마이너스 5천 있고, 또 총포괄, 총포괄 손익. 예, 손익 현재 플러스니까 이익이잖아, 그죠? 총포괄 이익이 2만 원이다. 왜 주어졌네? 주어지고 나서 계속 이거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네, 이렇게. 자, 4만 원, 이건 알겠고. 그죠? 그런데 요게 힌트니까, 단기 순이다, 이거는 지금, 그게 보니까 정자, 유상증자하고 현금배당, 이건 관계없다. 단기 순위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빼면은 요거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없잖아. 안 주어졌잖아. 그죠? 그러면은 얼마에서 0 없으니까 2만 원 나왔던 거, 이것도 2만 원이라는 말이지. 그죠? 2만 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됐죠? 일단은 됐고. 그럼 자, 이제 요 기말 자본에서 요 계정을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4만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2만원, 여기 얼마? 2만원이겠네. 그럼 얼마에서 플러스 만원, 마이너스 5천원이라는 거는 얼마에서 5천원 더하니까 2만원이다. 요건 얼마? 15,000원. 15,000원, 자본은 15,000원이고 부채는 5만원이니까 자산 얼마? 65,000원. 됐죠? 예, 예. 정답 65,000.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좋은 거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가 아니고, 잠깐. 아, 요 했고. 아, 됐어. 아, 저 12번 볼게. 12번. 1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2번. 예.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문제. 자, 한국 회사에, 그죠? 기초 자산과 부채는 50만 원과 30만 원이다. 또 나왔네, 그죠? 총포괄 이익이. 총포괄 이익이 30만 원이라면은, 1년도 말의 자본은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자, 일단은, 기초자산은 50만 원, 기초부채는 30만 원, 기초자본은 모른다, 그죠? 이것도 안 주어졌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물론 안 주어졌죠. 그리고 총포괄의 이게 3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 기타 포괄 이익과 기타 포괄 이익이 없다. 그죠? 그럼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요걸 빼고 더하고 뺀 게 요건데 이게 없으니까 이것도 30만이네. 그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은 20만이다. 그죠? 기말 자본 20, 얼마에서 20만 원 빼니까 30만 원 나왔네. 얼마에서 20만 원, 30만 원, 이건 얼마? 50만 원이네. 정답 50만 원.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요 부분.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수입 비용에 가서 한 번 더 또 나옵니다.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고. 이거 됐고, 이제. 자, 이번에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계산 알겠죠, 그죠? 그, 총론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요거. 예, 등식 이용하는 거. 여기 등식이잖아, 그죠? 예, 공식, 계산, 공식 이용하는 거.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이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이익이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요 등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하나 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서 시험에 단골이 있죠, 단골. 우리 회계 원리는 계산 문제가 거의 75% 나옵니다. 아시겠죠? 40문제가 나오는데 중에서 평균 30문제가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30문제. 결국 몇 프로?
퍼센트하면 75%잖아. 이론이 10문제입니다. 결국 25% 차지하죠. 이렇게. 그 계산 75%입니다. 계산. 이 이론 나중에 또 제가 문제, 이론 문제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한번. 예. 기획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보세요. 총론에 우리가 여기서 요거 등식 이용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하나 있습니다. 그두 번째가 뭐냐? 자, 이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죠? 이걸 갖다가 9월 1일 날 1년분 화재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습니다. 1년치. 오늘 12월 31일 날, 그죠? 12월 31일 날, 말하면은, 이제 보험료,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랍니다. 이거, 미경과 보험료, 보험료, 미경과 보험료, 계산, 뭐, 보험료, 또는 뭐 미경과 보험료를 하기도 합니다. 뭔 말이고 하면은 보세요. 요거 잠깐 설명드리기 바쁘습니다. 요 설명드릴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결산이잖아, 그죠? 결산인데. 우리가 보험료를 9월 1일 날 지급했습니다. 1년치를.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죠. 그죠? 요래 지급했대요. 빼버릴게요. 금년 9월 1일부터 해서 내년 8월 말까지 1년분 보험료잖아. 이거 1년치. 그죠? 1년. 맞죠? 그죠? 1년. 예, 1년치다. 그죠?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뭐죠? 결산이잖아. 이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요 기간은 날짜가 지났잖아. 경과 됐죠, 그죠? 요거는 내년 거잖아, 내년 거. 그게 경과 안 됐죠? 이걸 미경과라 하는 겁니다. 미경과라는 건 돈을 먼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성급보험료다. 먼저 줬으면 성급이다. 자, 우리가 이날 12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원이잖아. 그죠? 1년째 120원이니까. 여기 몇 달이죠? 9, 10, 11, 12, 경과가 40원이고, 내년 게 80원이잖아.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9월 1일 날 보험료를 취급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는 보험료 120원을 현금으로 취급했다면, 분기를 1회 했으니 장부 기장 해놨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금년에 보험료 실제 얼마죠? 40원 있잖아. 40원. 그럼 원래 보험료라는 비용이 120원이 발생됐지만은 요 120원이 얼마? 40원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얼마 빼야 되잖아. 보험료를 얼마를 빼야 되죠? 80원 빼야 되죠. 뺄 때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 80원이 내년 거잖아. 이게 미경과다. 다른 건뭐 선급 보험료를 하는 겁니다. 예, 선급 보험료. 80. 요거 붕괴하는 거, 요게 시험 문제라 이거면 시험 문제. 요거 찾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9월 1일 날 보험료를 취급했는데 그대로 할게요. 우리 회사는 요렇게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럴 수도 있죠. 성급 보험료를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되죠. 우리 회사는 1년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로 이렇게 120원 줬다 이래 할 수도 있고 선급 보험료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선급 보험료.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비용이지만 이거는 자산이잖아. 자산. 앞에 선급부터는 자산입니다. 아시죠? 예, 자산 처리했다. 그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9월 1일 날 우리가 9월 1일 날 이날 선거 보험료를 했으니까 오늘 이날이잖아. 이날 선거 보험료가 미리 이날 현재로 봐서는
120원이 미리 줬잖아, 그죠? 그럼 오늘 이날이잖아. 이날 현재는 미리 준 게 얼마죠? 80원이잖아. 지금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말하면은 선급보험료 120원인데, 요래 처리했잖아. 그 두 가지 경우니까. 요래 한 걸 갖다가 얼마를 고쳐야 되나? 80원 고쳐야 되잖아. 고친다는 것은 대변에 얼마를 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40원 빼야 되죠. 이렇게. 빼고, 그러면은 원래 보험료가 얼마가 발생됐다? 40원 발생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요게 시험 문제라, 시험 문제. 그럼 결과, 보세요. 이게 어디 됩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보험료 없어지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장부에 보험료가 40원 남죠, 그죠? 요거. 그죠? 그럼 요거는 또 앞에 뭐가 붙죠? 그렇죠. 선급 보험료가 80원이죠? 대변은 뭐가 있죠? 현금 80원, 아, 120원 되겠죠, 그죠? 요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요 좌변에 선급 보험료, 지금 120원에서 80원, 80원 남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보험료가 40원 있죠? 대변은 뭐가 있죠? 현금 120원이죠. 요거와 요게 똑같잖아. 요게만 순서만 바뀐 게 똑같죠, 그죠? 결과적으로 똑같이 처리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경우의 수가, 그죠? 보험료로 처리했느냐, 선급 보험료로 처리했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요래 했을 때는, 요런 결과가 나오고, 요래 했을 때는 요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와 요거는 전혀 다르잖아. 요거와 요거 반대잖아, 그죠? 이게 그래,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시험에 딱 두 가지 나오는데, 계산 문제라면 핵심적인 거죠, 그죠? 하나 뭐다? 그렇죠. 우리 쉽게. 자, 이렇게요. 보험료다, 이렇게. 물론, 보험료가 아니고, 요거 대신에, 영업 B 할 수도 있고, 소모품 B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옵니다. 집시 할 수도 있고, 이자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대표로 보험료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총론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등식을 이용하는 거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그렇죠. 보험료를 지난 게 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